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인물은요, 임윤지당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좀 지적으로 보이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한번 한 줄 한 줄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Born in 1721, 임윤지당 was a Korean writer. 네, 그렇군요. 좀 확대한 그림이 되겠는데 이분이 바로 임윤지당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좀 신상치 않아요. 그렇죠? 1721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자, 언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born 쓸 수가 있겠죠? 임윤지당은 한국의 문인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글을 썼다는 얘기는 글이 남겨졌다는 얘기일 텐데 18세기 초의 인물이네요. She was born into a poor family. 자, 그런데 임윤지당은요, 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태어났다라고 할 때 born 썼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born into 하고 어떤 famil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born into a poor family.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at the time Confucianism was the main way of thinking. 자, Confucianism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교를 영어로 Confucianis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준비한 사례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공자가 어떻게 보면 창씨에서 맹자, 공자, 맹자 이렇게 이어져 오는 뭐 학문이면서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공자로부터 이렇게 창씨가 되었다라고 해서 컨퓨시니즘이라는 이제 컨퓨션 그 뭐 공자의 영어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단어로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는 유교라고 하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Confucianism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유교가 어떤 것이었어요? 주된 사고방식이었어요. 가치관, 나의 그때의 어떤 이 틀, 사고의 틀을 갖다가 우리가 way of thinking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주된 방식이었다 라고 해서 main way of thinking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Confucianism taught people that men were at a higher status than women. 네, 이게 좀 네,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유교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 뭐 아녀자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좀 세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뭐 이것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또 효를 중시하고 뭐 인을 중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상 중에 하나가 좀 남녀를 구분하고 남자를 더 우위에 두는 이런 이제 부분도 있었죠. Higher status. 이 status가 바로 어떤 지위나 위치를 얘기를 하고요. 더 높은 지위에 라고 해서 at a higher status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teach의 과거형인 taught가 나왔네요. This meant women could not go to school. 자, 이거는 뭘 뜻했냐면은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좀 한정했다라는 걸로 들 수가 있죠. 이것은 의미했습니다. mean의 과거형인 meant가 나왔고요. 자, 뒤에 문장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여성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윤지당은 어땠을까요? 임윤지당 was famous because she fought hard so that women could become Confucian masters too. 네, 그런데 그 유교가 아주 그 철저한 그 시대에 임윤지당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녀는 싸웠습니다. fought hard. 열심히 싸웠다라고 해서 이제 분투했다는 표현을 썼죠. 뭐 할 수 있도록 자 이러한 목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so that 이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so that 다음에 문장을 쭉 써주면 되는데요. 여성들 또한 유교 이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으면 뭔가 조금 이렇게
투쟁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 있죠. 여성의 뭐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유교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여자들도 우리도 가르칠 수 있다. 배워서 이거 이렇게 이제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Three years after she died, her brother published her writings.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에 그녀의 오빠가 임윤지당의 여러 글들을 출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았던 이런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publish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 임윤지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겠죠. She's seen as the first female Confucian master of Korea. 와우. 그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무엇으로서 보여집니다, 여겨집니다 라고 해서 seen as를 썼고요. 한국의 최초의 여성 유교 스승이 되겠습니다. So Confucian master라는 거는 유교의, 이건 형용사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스승님이라고 해서 master라는 단어를 썼는데, 중요한 건 the first female master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Try it in English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당시에는 유교가요 뭐였습니까? 주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유교가 영어로 뭐라고 여러분? Confucianism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Was, 자, 주된 main 사고방식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Way of thinking, right? So Confucianism was the main way of thinking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